안녕하세요. 제가 입맛이 없어서 고다리 찜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고다리 찜에다가 알도 들어가 있고 무도 들어가 있고 이게 2인분이랍니다. 저 혼자 이 2인분 다못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드세요. 여러분 또 이렇게 안 보이시지? 이렇게 또 무랑 콩나물이랑 이렇게 또 수북하게 콩나물이랑 시원한 국물도 있네. 국물도 있고 콩나물, 고추씨랑 돌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반찬. 싸서 맨 나중에는 식혜, 고객님을 위한 사랑을 담은 식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운이 많이 없어가지고 매번 걸 먹을지 안 먹을지 여러분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무를 좋아하거든요. 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오른쪽은 잘 씹는데, 왼쪽이 아직 씹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먹을 때 흘립니다. 이하에서. 알한개 먹어볼게요. 알, 맵기는 맵네요. 저는 알은 또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된장 종류는 비린내 나는 건안 좋아하는데 해도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언니는 지금 막 창문에 올랐다 내렸다. 자, 한번 코다리를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흘린다고 이야기했지요. 맵긴 맵네요. 오른쪽은 잘 된대요. 저기 조금 불편해서. 이제 흘립니다. 이해를 하죠. 어차피는 거 생긴 대로 살아야죠. 콩나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오래간만에 진짜 맛있는 코다리를 한번 먹어봅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젓가락질 못합니다. 떡이다, 떡국이야.
이러고 가면 안 돼. 나, 그, 터진 날, 내려온 날. 내가 생선 구경이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이현우입니다. 제 입안에 가장 뉘어 본 적도 처음이고, 아삭아삭 소리 내 본 적도 처음이야. 네. 그것도 안 내버리는 거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돌김하고야. 아라고. 이 쪼란도 내가 있었고요. 입이 다 들어가야 모르십니다. 이것이 이 허리지야. 여자가 지침할 걸 허리고. 연아, 찜을 닫혀. 응? 연아, 닫혀, 닫혀. 오메, 알도 엄청 크네야. 고추 씨랑 여혁화. 이건 또 뭔가? 오뎅인가 봐야. 오뎅도 먹은 지 오래됐네. 미역줄기도 먹은 지 오래됐고. 이거는 무슨? 이건 찜인가 봐야. 먹은 지 엄청 오래됐어. 이제 흘립니다.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숟가락 안 먹을 거야. 제가 심령이 부족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식혜. 진짜 진짜 정성이 가득 들었네요. 이보소 헐린다니까. 아유, 마산에 한 분, 어디서 마산에 한 분, 어머, 코다리에, 찜, 대접할게, 예. 국물 한 번 먹어볼게, 예. 국물은 약도 좋아하시는 분들, 해장국으로 드시면 참 좋겠다.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고장 먹어봤자, 맥주 한 잔. 여러분, 마산에 한 분, 어디서, 제가 코다리 대접 한번 할게요. 이렇게 시원한 해장국을, 뭐야, 줄줄 흐르고 난리 났네, 예. 이해하셔. 제가 조금 질치 맞습니다. 여러분,
마산에 놀러 있어. 재정이 TV 사랑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재정이 TV,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좋아요. 좋은 말씀. 진짜로. 고맙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트림도 다 노래해. 좀 매먹었는데. 아니, 개있어. 마산 코다리 내봤어. 목구멍이 뭐, 매분기 걸리세요. 마산 코다리 먹으러 있어. 감사합니다. 아니, 개있어. 좋아요 눌러주이소이.